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밤 8시입니다. 요사이 검찰과 공수처가 하는 수사의 방향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은 출입기자 1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8층 검찰총장실 문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치를 했습니다. 이 사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검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당시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포렌식 한 뒤에 그 자료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자들이 대변인 전화를 포렌식하면은 이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도 파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기자들이 이 사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 대한 하청 감찰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하청을 받아서 감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건을 규정을 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막 따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물리적 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검감찰부가 언론의 취재 과정도 들여다봤다는 일종의 이 검열 논란으로 이제 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조 기자단에 속하는 다수 언론사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막으면서 서로 언쟁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전날 어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비판적 입장을 전하면서 김오수 총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의 구두 설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오늘 오후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김오수 총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10여 명이 검찰총장실 앞에서 김오수 총장을 만나 설명을 요구했는데 김오수 총장은 교육 일정에 참여하겠다며 기자들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벼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답니다. 김 총장은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 물론 중간에 통보하는 경우는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단 측은 김 총장에게 한동수 부장과 김덕권 감찰상과장에게 구두 설명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김오수 총장은 감찰부가 이미 입장을 냈다.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 감찰부장 본인이 결정하여 대변인을 통해야 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제 시간에 교육 일정에 가야 하며 이를 막는 기자단이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진천에 가서 검사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급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 하면서 대검 직원들과 함께 8층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 총장은 다음에 구두로 직접 설명을 드릴 날짜를 정하자 한동수 감찰부장 등에게 이러한 대치 상황을 전해달라 등 기자단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교육 일정에 가야 하니 계속 막을 건지 논의해달라고 말했고 이후 기자단은 자체 논의 끝에 해산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김 총장은 청사를 떠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가 방해되어 늦었다고 정부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참
이 코미디 같기도 하고 검찰총장이 기자들로부터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기자들이 왜 검찰총장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이 흥신소, 이 검찰을 흥신소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는 것 아닐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자의 참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포렌식을 했다. 즉 디지털 증거 추출을 한 것을 두고 이 사안이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덕곤 대검 감찰 3과장은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인선 현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하다가 최근 새 기기로 바꾼 뒤에 대검 직원을 통해 공기계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그냥 사용 안 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 대변인은 전임 대변인들도 사용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려면 참관을 시켜야 한다,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는데 김 과장은 감찰 루설이라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김 과장은 휴대전화를 보관 중이던 대변인실 실무관을 참관시키려 했지만은 해당 직원은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면서 거부를 했답니다. 결국 감찰부는 참관자 없이 포렌식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작년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일 때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반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과정이 알려지자 법조인들은 이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위협 소지가 큰 포렌식이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아무리 공용전화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물론 대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 정보까지 담겼을 공산이 큰 만큼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검감찰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조인들은 일단 까보고 뭐가 나오면 사후 통보하면 된다는 해괴한 논리다. 이는 일종의 공수처의 하층 감찰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권순정 지청장은 이틀 전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주고받은 정보까지도 다 노출되고 캐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지 일주일 만에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압수수색에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짜고 한 것 아니냐. 대검에서는 아직 감찰이 진행 중인데 최종 자료가 아닌 중간 자료를 공수처가 가져갔다는 말도 흘러나왔고 사전 교감설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필요에 따라 법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법조 기자단에 속한 다수 언론사 기자들은 지난 6일 대검 대변인 공용전화 포렌식 사실이 전해지자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법조인은 해당 휴대전화는 기자들과 대검 대변인의 소통 창구이고 상호 신뢰관계에 따라 민감한 내용의 통화 메시지도 오고 갈 수 있어 무차별적 포렌식에 대해 법조 기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포렌식에서 나온 게 별로 없으니 기자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비슷한 시각에 언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니 모든 게 윤석열 잡기 위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짜고,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수사도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니까 기자들도 이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참 대한민국 법치를 생각하면 비극적인 일입니다.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면은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흥신소입니까? 검찰이 남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캐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흥신소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지금 대신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